안녕하십니까. 백유경 제75회 차 서경보입니다. 오늘은 백유경 94번째, 95번째 이야기인데요. 많이 수채에 구멍하고 또 한 마리 집비둘기에 대한 비유인데요. 우리는 자신에 대해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죠. 지혜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가, 자신을 재점검하고 그것을 키워나가는가, 지혜에 대한 호기심은 키우고 있는가, 지혜를 모으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가. 성공은 해의와 방심을 만들고요. 실패는 긴장과 경계심을 만드는 걸 보면은요, 실패는 인생의 큰 스승이 되기도 하지만 똑같은 실패의 되풀이는 진정한 패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다소의 실수를 하더라도 결코 실패나 패배의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인데요. 옛날 부처님 제셋이 어떤 사람이요,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 하자 부인은 우리 남편이 아무래도 이미 알고 찾아온 것 같으니까 저 마니로 도망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자, 마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제나라 말로 수채구멍을 뜻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 마니를 마니주로 잘못 알고 마니주를 찾다가 결국은 남편에게 발각이 돼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범부들도 그와 같다, 어떤 사람이 나고 죽는 동안은 언제나 덧없음과 괴로움과 공과 무아가 있다. 거기에서 단상의 두 가지 견해를 떠나서 중도를 깨달아야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범부들은 그 말을 잘못 해석해서 세계는 한정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것만을 구하다 결국 마침내 중도의 이치를 모르고 목숨을 맞춰서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이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만일을 찾다가 남편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느니라 했는데, 중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시비분별 집착에서 벗어난 선정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선정이다라고 하면 뭐 가부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하나도 없는 고요한 상태죠. 시비분별이 없는. 이렇게 모두를 공한 이치로 내려놓는 것이 중도인데, 마치 소원을 성취하겠다고 염불독경하고 업장을 소멸한다 사경하고 참선하는 이런 단상 외도의 행을 하는 어리석은 불자들을 비유하는 것이지요. 또한 옛날에 암수완상의 비둘기가 한 둥우리에 살면서 잘 익은 과실을 둥우리에 채워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과실이 줄어서 반둥우리뿐이 남지 않게 됐죠. 이것을 보고 수컷은 암컷에게, 내가 과일을 모아오느라 얼마나 애썼는데 어찌 혼자서 먹고 밥만 남겨놓았소 하면서 화를 내자, 암컷이 나는 먹지 않았어요, 과일이 저절로 줄어든 것이오요 했지만, 수컷은 암컷의 말을 믿지 않고 성을 내며 암컷을 쪼아서 죽였어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큰 비가 내렸는데 비를 맞자 과실이 불어나서 예전과 같이 되었죠. 수컷은 그것을 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면서 눈물로 암컷을 그리워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범부들도 그와 같다. 처음에 마음을 지니지 못하고 망령되이 쾌락을 누리며 계율을 범하다가 후회를 하지만 그것은 마치 저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은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바람이 불어도 하늘에 걸린 달은 움직이지 못하지요. 눈이 쌓여도 계곡의 소나무는 꺾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본래 불성은요,
번뇌망상에 의하여 움직이거나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을 찾아서 는 여여한 삶을 만들어라 하는 부처님의 강곡한 가르침인데요. 항마자는 선왕자심이라. 마구니를 항복시키려거든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는 진리인데요. 그러한 이치로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백유경제 75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불하십시오.